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상품은 떡죽밥바오 속장 빵죽밥바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떡에서 치아바타빵으로 바꾸고 청양마요 양파와 달콤볶음 양파는 떡죽밥바오와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고기들 여기 짭조름한 고기랑 여기 매콤한 돼지고기로 구분해서 오리지널 맛과 꼭 매콤한 맛으로 출시했네요. 그럼 저는 매운맛을 잘못 먹으니까 오리지널 맛부터 먼저 먹어볼 건데요. 이빵 크기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두툼한 만큼 안에 내용물은 얼만큼이나 들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떡죽 빠빠오는 그때 양파 양이 너무 적어서 실망했었는데, 빵죽 빠빠오는 안에 내용물이 얼만큼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그래도 저번에 떡죽 빠빠오보다는 양파 양이 눈에 보여요. 떡죽 빠빠오는 아예 거의 약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었었는데, 양파가. 그리고 여기. 오, 밑에도 양파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한 3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생양파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우선 맛을 말하기 전에 빵이 너무 크고 두껍다 보니까 좀 먹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먹는 모습을 봤는데, 혼자 있을 때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맛은 저는 이 고기랑 양파 같이 먹는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되게 그런 맛이 나요. 약간 생양파랑 떡갈비 같이 먹는 느낌? 근데 거기 위에 빵까지 있으니까 약간 서브웨이 버거 먹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다 먹으면 굉장히 든든한 한 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빵주빠빠오 매운맛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안에를 열어보면 오, 여기도 역시 여기 안에 좀 청양마요 소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 밑에 역시 양파가 많이 깔려 있어요. 좀 끝에도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걸 바라는 건좀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매운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콤 소스가 발라져 있어서 아까 저 오리지널 맛의 짭조름한 그맛 소스보단 좀 빨간색 고기. 아, 그리고 빵이 아까 이 빵하고 같이 딱 비교 확 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오리지널 맛의 빵은 조금 쫀득쫀득한 빵이라면 이거는 화이트 치아바타 빵이라서 지금 약간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맛보다는 조금 먹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매운맛을 한입 먹어봤는데 오리지널 빵에 비해서 빵이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내용물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옆으로 좀 많이 삐져나와서 좀 흘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거는 제가 먹다가 묻힌 립스틱 자국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우선 맛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매콤한 맛이다 보니까 딱 혀에 고기가 닿자마자 바로 매운맛이 확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 아, 되게 맵다, 막 이럴 정도는 아니고, 한입 먹고, 아, 또한입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맛? 이상하게 해서 끌리는 매운맛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콜라나 뭐 우유나 뭐 이런 거랑 같이 하면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두 가지 맛을 다 봤는데 전에 똑쭈빠빠오 리뷰했을 때는 제가 3,700원 주고 똑쭈빠빠오를 먹느니 그냥 프랜차이즈 단품 버거 하나 사 먹는 게 낫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빵쭈빠빠오 같은 경우에는 3,700원 주고 사 먹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빈속에 이 매운맛을 먹었더니 지금 속이 좀 아파요. 그래서 얘는 좀 출출할 때 먹거나 아니면 우유랑 같이 먹는 거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 오리지널 맛 같은 경우에는 배고플 때 콜라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신상으로 돌아올게요. 내돈 주고 내가 산 빵쭈빠빠오 솔직 후기. 끝!